도요타 센츄리는 1967년에 처음 출시되었고 1세대 모델이 30년간 판매되었고 2세대 모델이 1997년도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3세대 모델이 2017년에 나왔는데요. 간혹 도요타 센츄리가 뭐 왕실이나 뭐 VIP만 구매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모두 구매가 가능한 차량입니다. 그리고 도요타가 작년에 도요타 센츄리 SUV도 출시되었죠.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 차량이 도어트 엑셀의 길이가 짧습니다. 그렇다는 건 이 차량이 뭐 그랜드 하일랜더나 렉서스 TX같이 전륜구동 기반의 차량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이 차량에는 전륜 모델은 없고 EAT4 올윌 드라이브 모델만 적용되는데요. 특히나 이 차량의 전장이 5205mm 그리고 전폭은 일본에서도 상당히 넓은 1990mm이지만 휠 베이스가 2955mm 밖에 되지 않습니다. 휠 베이스가 2950 정도 밖에 되지 않아서 길이도 그렇고 옆에서 보면 후륜구동으로는 보이지 않는 비율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옵션으로 슬라이딩 도어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보통 SUV는 리어석에도 이거가 있더라고요. 아래? 기어가 나잖아요. 기어가 나죠? 이거 내가 놓든 え? 笑い声聞こえた。これがオプション。ただこれここまで出てくるからね。そうですね。結構出幅が。でもそっかスライドが。それだからあのナビにね、あのここに止めればなんとかっていうのに、このカバを置いた駐車場所を出してもらうように。今変更中。이 차량 기본적으로 4인승 구조의 차량이고요. 센츄리 3세대가 나올 때 처음으로 하이브리드 엔진을 적용했는데 이 차량은 도요타 센츄리 처음으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적용되어 EV 모드로 약 69km의 주행이 가능한 차량입니다. 차량의 실내를 보시면 상당히 공간이 넓은 편입니다. 일본에는 이미 고령 인구가 많기 때문에 도어스텝이 적극적으로 적용되고요. 차량을 오를 때 바로 손잡이를 잡을 수 있고 흔들지 않게 무릎과 허리를 굽히지 않고 바로 착석이 가능한 전고가 높은 차량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앙에는 냉장고가 들어가 있고요. 그 외로 브라운 시트도 선택이 가능합니다. SUV이자 사실상 미니밴 차량이기 때문에 시트 리클라이닝도 가능합니다. 1967년부터 센츄리의 로고는 봉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본 도요타 차량 중에 동물이 들어간 로고들이 꽤나 있습니다. 도요타의 소아라 차량에는 날개가 달린 호랑이 로고가 들어가 있었고 그리고 도요타 해리어 차량에는 독수리가 해리어 로고에 들어간 바 있는데요. 이 센츄리의 로고는 일본에서 이제 타쿰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수제작으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세단과 동일한 비틀림 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 2열 시트 뒤쪽에 이렇게 보강바가 들어가 있기도 한데요. 이러한 도어 스커프도 다 손으로 제작된다고 합니다. 도요타의 미니밴 차량이 상당히 정숙한 걸로 유명한데 이 차량은 훨씬 그보다도 훨씬 더 정숙하게 제작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このサイズ感の中ではかなり短い方になります。一周相当狭く感じますが、意外とくるっと回れますよね。すご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ではぐーっと加速しながら、
左車線から右車線に車線変更します。ハンドリング、そしてロール感確認しながら行きましょう。そしてさらにぐーっと加速していきます。次のカーブ左右、この速度のまま行きましょう。同じようにハンドリングとロール感確認しました。背が高いですがあまり横揺れしないことが分かりますね。さらにぐーっと進んでいきます。もっとしていきましょう。はい、ブレーキをすると踏む時にフロントが前のめりしない感じが分かるかと思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気持ちいい後席も本当にゆったりしていて、いや気持ちいいですね。そうですね。では加速して、そうですね、60まで加速してみましょう。これはすごいですね。